띄었어요? 띄었어요. 아, 근데 저거 멋있다. 전 여기다 타겠습니다. 인! 이 자동차 얼마인 거예요? 주웠어요. 공짜입니다. 보고. 스포 맞습니까? 지금 우리 이동 중이에요. 테레사에서 이동 중이에요. 일단 국제공항으로 먼저 가요. 저쪽에 뭐냐, 프리니스폰 하셔서. 지금 공항 가실 거예요? 아니요, 다리. 예. 다리 한번 보고 가죠. 브릿지. 멋있구만. 다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후방 카메라. 옛날에 라이브 서버 할때 아마 이거랑 비슷할 것 아, 그래요? 보자. 후방 카메라, 옆면 카메라. 이건 전방 카메라인가? 아, 전방이네? 아닌데? 아, 전방 왔네. 앞에 뭐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군. 갑시다. 누가 지금 뭐냐, 러스트 먹는 소리 냈는데, 방금? 어두둑이라고? 아무도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봐봐. 술을 맛있게 드시는데? 러스트가 고기 먹는 그 소리 같아.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맞죠. 시참은 패밀리언, 후부터, 정신 패밀리언인 메이드맨부터 봤습니다. 시참하는 법은 방송국을 확인하세요. 아니, 뭘 그래, 맛있게 먹어요. 맞아요. 너무 맛있게 먹는데? 뭐 드시는데요? 맞추면 드릴게요. 맞추는 에 사람 제가 3박스 보내드릴게요. 오두둑, 오두둑이 뭐가 있을까? 고구마 과자. 아, 고구마 깡. 자. 감자칩 같은 건가? 꽃갈 오징어 칩 같은데? 오징어 칩이에요? 아, 오징어 땅볼. 멀티 피자?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비엔님 아니야, 땡. 아니야. 저는 먹은 게 아니야. 감자칩이에요, 감자칩. 감자칩이에요? 감자칩 땡. 에? 뭐지,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 아니, 얘기했던 누룽지 그만 먹어요. 그 라이프님, 라이프님. 제가 먹고 있으니까 제가 한 박스 선물. 맞춤이랑 한박 선물 준대요. 새우깡! 자갈치는 뭐야? 자갈치를 생으로 먹어? 아, 그냥 안 먹고 말래요. 오징어 네. 땅볼 자갈치 아니고. 과자 있잖아요. 썬칩! 자갈치 과자 있는데 왜 그래? 썬칩! 썬칩도 땡. 뭐, 뭔데요? 왜? 과자예요, 스낵이에요. 아, 얼음을 계속 이렇게 어둡어서 씹어먹기는 이빨 시려요. 뭐지? 아, 오란다, 얼음. 오란다. 오란다 아닙니까? 라이프님, 아, 그만 먹어야겠다. 이구동상. 에? 이구동. 그동산 그. 땡. 진짜 그 오래된 게. 없어진 거. 오래된 과자. 저 앞에 저 보여요? 다리? 뭐 보이나? 있는 거 같은, 뭐야, 이거? 아이, 오란다 맞네. 말하나 맞아요? 아니, 뿌셔뿌셔는 안 돼. 뭔가 커다란 걸 부숴 먹고 있어. 소리 들어보면. 오란다다니까, 오란다. 오란다요? 오감자. 아, 오감자예요. 오감자. 아, 그 방송국에 가시면 써 있어요. 감자칩이네. 뭐야, 이 베이스는? 감자칩이구먼. 어제도 감자칩 맞구만. 감자칩이랑 오감자는 다르죠? 야, 근데 이거 뭐예요? 에이. 잠시만, 이거 뭐야? 와. 베이스 되게 큰거 같은데요? 베이스도. 되게 크세요, 왼쪽 되게? 그거. 오우, 야, 왜 이래. 와, 베이스도 베이스지만. 야, 진짜 다리를 만들었네? 와. 와. 많이. 말도 안 미인이네요. 된다. 진짜. 오, 이거 아니, 이거 고속도로 하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어드민이 만든 거 아니, 아니에요? 그 사람 이거 만든 거 어드민이 맞죠? 만든 거예요, 어드민이. 등대도 있어. 이 등대에 베이스즈가. 야, 여기는 저기 침입하는지를 확실히 알수 있겠네요. 너무 좋은데? 그냥 여기 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막으면 되잖아. 야, 엄청난데? 아, 이거 뭔가 해제되고 운전하기 싶어요. 무서운 게 이게 좀 울퉁불퉁해가지고 데미지 부분은. 안녕하세요. 스카이님 오셨네. 스카이님, 이 서버에 다리 있어요. 횡단 다리가 있는데? 뭔 다리요? 양화대교? 사고니 씨에서 있잖아요. 사고니 씨에서 그 뭐냐. 그, 아피르고스로 바로 갈수 있는 다리. 아, 여기 운전하기 무서워요. 신세계인데? 근데 우리 아, 여기, 어디에서 보내요?
블랙마켓에 도착했네요. 우리 지금 블랙마켓 어디서 보내요? 어 테레사 내려가고 뛰어와요. 테레사? 테레사 저는 블랙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럴 바에 DP 가는게 낫지 않았어요? 그럴까요? 잠깐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요. 야 안에 뭐 있니? 어 블랙마켓에 다 파네요. 무기 다 팝니다. 비쌀 거야. 한나기야. 근데 네 개 부가 천 원이야. 야 싸우자 가는 거 같은데. 천 원이에요? 예, 천 원. 옷 같은 거 막 400원씩 하는데. 엄청 비싸죠. 오 차다. 나이스. 나이트 스코커가 1,500원. 별 거 없네요. 갑시다. 그럼 넣어주세요. 여기 막 야, 우리 문장봐. 멋있다. 갑시다. 그 다음에 컴보님 아이디가 없는데? 아예. 성광탄 투척! 아, 없으니까 보이는데 그냥 하기. 아. 갑시다.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차 많은데 이거? 예, 많아요. 피르고스로 올라가서 저쪽에 메인으로 올라가보죠. 같이 가요. 블랙마켓의 뜻은 BM의 뜻입니다. 어, BM의 뜻이 블랙마켓입니다. 블랙님. 예. 블랙마켓에서 뭐 블랙님이 사올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게 그 뭐냐 여기 여기는 유럽 쪽이라가 안 통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시아에서 장기 밀매하는데. 가입 신청은 아, 유럽 쪽 사람이랑 뭐 친분 없어요? 예, 없더라고요. 총 들이밀던데요. 그 뭐냐 가입 신청은 방송 끝나고 받아요. 그로부터 이제 메이드맨까지 힘겨운 이제 등업이 필요하지. 메이드맨은 자격 요건 되면은 이제 면접 뽑아 뽑습니다. 아 맞다. 스카이님. 순열의 룰이란 하나 말이 없었다고 한다. 둘 셋 땡. 뭐합니까 단장님? 단장이란 양말이 뭐합니까? 차요? 차는 이따가 한번 보고 팔죠. 말이 없었다고 한다. 카이님 순열의 룰이란 이거 패밀리를 제외하고 예 나머지 뭐 단체 생활을 하지 않는다. 오 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방금 검색해 보고 왔잖아요. 에이 외우고 있을 거야. 아리가또 하시오. 아리가또라니. 후카치카님 어서 오세요. 앞에 병영 떴네요. 여기서 한번 털고 갑시다. 우리가 부족원입니까? 갑시다! 싹 털어요! 여기가 피르고스 맞죠? 네. 아, 오케이. 피르고스 병영지대. 봅시다. 오늘은 뭐가 나올지. 라이프님이 어제 계셔야 되는데. 안 됐네요. 아, 그래요? 그럼 기다리죠, 뭐. 됐습니다! 떴어요. 됐습니다. 빨라. 선발대 단장이 없어서 선발대가 사고를 쳤어. 단장이 좀 혼나야 돼. 뭐냐 라이프님 또 깔아놓으시고 또 예. 아 계시는구만. 포율님이 사고 쳤어요 어제. 단장이 없어가 아 원래 선발 그냥 뭔 선조치 후보고라서 사건 사고가 많은 부대라 괜찮아요. 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건 뭐 공간 부대입니까? 어제 드는 줄 아세요? 수원 지역에서 헬기 폭발로 연쇄 폭발로 다른 유저차가 두세대 터졌나? 세이브존에서 네, 한꺼번에 동시 폭발 완전 그냥 폭죽 폭죽이던데 그냥 폭 정도는 배우게요. 막 뭐니니 배들 먹이니 뭐니 걔가 난리가 났던데 어제. 선발 난장 전신 안 찹니까? 그래도 우리가 처리한 일이 꽤 있잖아요. 그래 그거는 맞는데. 아 그게 다 선조치 후보고로 일어난 일이지 않소? 그게 무슨
평을 내라 모두 시대 재발으로 선조치 후보가 좋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참 어제 엄청 웃겼어요 진짜. 총이 안 나옵니다. 총이 총을 얻었다. 아, 정말 큰 사고가 있었죠. 총이 안 나옵니다. 엑셀트의 돈은 인터넷 검색에 아주 그냥 간편하게 사실 뭐 사실수란다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총이 안 나옵니다. 총이 총이 안 나온다. 이쯤 나옵니다. 아마 상가 쪽에 털면 나올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 스네이크 스킨 아 있더라고요. 스네이크 스킨 철모 맞죠. 총이 드럽게 나옵니다. 네. 야 벌써 우리 거의 풀머장이네. 저기 스트라이더 에? 오 들고 오세요. 가져와요. 네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갑시다. 철수 철수. 자 여기서 넘어갈 방법 없나? 아 잠겨있어. 뚫어야지. 아 저 있는데? 저 됐어. 멀 저거는 차가 거의 서있을 리가 없어요. 피로고스로 이동해갖고 갑시다. 피로고스 군막사 갑시다. 비행 뭐냐 비행님이 예상치 못한 답변을 당하신 모습이 보이는데 뭐가요? 어떠한? 링스를 안 팝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공항에 링스를 안 팝니다. 아 그래요? 지금 공항에서요? 예. 그러면은 공항으로 이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기 전에 피로고스 군막사가 옵니다. 들고 군막사에서 거기서 거리가 안 됩니다. 군막사에 스트라이더 있대요. 군막사에 피로고스요? 네 오케이. 적은 한두 명 한두 명? 많은 것 같지 않던데? 오케이 오케이. 총이 있어요. 뭐 가든가 하죠. 또 스폰 됐네요. 스폰 됐네요. 내려요. 왜 이래 빠르지? 그러게요. 스폰율이 엄청 빠른데? 일반 서버보다 더 빠르대요. 자 빨리 내려오면 바로 내려오면 놀랐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무장을 해서 적이라고 지금 판단되는 알을 없애버리자고요. 힘이 안 나는데요. 스폰 됐다고 떠는데 말입니다. 어서오세요. 과연 바이템은 어디에 있을까나 봅시다. 없어. 없어요. 오우 죄수복 사기친 겁니다. 주택가에 나왔나? 아 주택가에 나왔을 수도 있겠다. 아 이거 뒤에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캐릭터 걸어온 뒤에 나오더라고요. 자 주택가 텁시다. 아 뒤에 있네요. 아 뒤에 있어요? 옷 같은 거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무너진 상가나. 야, 무너진 상가는 템이 안 나오려나? 보자. 아이씨 비켰? 2층 확인해봤어요. 2층도 없네? 에이 부서진 건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없는 걸로. 또 스폰 됐네요. 스폰은 진짜 많이 되는데 아이템 죽을 게 없어. 야 아이템이 죽을 게 없어.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지? 톡. 좋은 걸 얻었다. 갑시다. 아 에폭 그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좀비가 없어요. 에폭 사태가 이제 진정되고 그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사망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끼어줘. 얼마나 좋은 거 아니야? 끼임사. 그러면은 먼저 그 뭐냐 공항으로 가있어요. 에이타 공항의 베이스. 오케이. 집다 간 거. 에이자 공항의 베이스가 있답니다. 뭐 털만한 거 있던가요? 무기팩 다 안 받았네요? 아니요 무기팩 다운 안 받아도 될걸요? 상관없을 텐데. 진짜 이상했는데? 그냥 인간끼리 싸우는 겁니다. 러스처럼 자원 모아서 베이스나 짓고 인간을 모으고. 인간을 모은다고? 아닌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사냥복장 사람들끼리 생존하는 거요. 법칙
자원 뭐 더 나올 거 없나? 맥주도 있네. 맥주도 있어요? 네. 아, 어제 스카이님하고 술을 마셨지. 맞아, 스카이님. 축하주를 막 아르마의 3에서 터뜨렸는데 다음날이 없어졌어. 됐고. 통조림 캔이나 뭐 그런 거는 좀 보이네요. 어? 군복인가? 아니네. 또 아이템 스폰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스폰 잘 되네요. 야, 털다가 본, 뭐냐, 볼일 다 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제, 소라, 뭐냐, 재밌는 짓을 했더만, 그렇게 됐어요. 사냥 복장이 뭐냐, 은신에선 유리하자고? 길리 슈트 나오면 끝납니다. 어제 하던 게 틀린 게인가? 이거... 예? TWS잖아. TWS. 좋네요. 총만 먹으면 된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어제 스폰 지역에서 어쩌다 사고로 헬기가 터지는 아주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 목이 순간 날아가죠. 뭐 서버를 바꾸면 되니까. 웃으러 웃겨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 앞에 이렇게 BMTF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막 폭죽 팡팡 터졌죠. 진짜 재미는 있었어. 괜찮아. 재미만 있으면 돼. 트라이더 지나가는데요? 에? 군막사 쪽으로, 군사기지 쪽으로 스트라이더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슬슬 해치백 타고 이제 군막사 쪽으로 이동하죠. 싸우고 이제 슬슬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총 있네요. 뭐야 이 토끼는! 토끼를 처형한다. 서버 바꾸면 돈이나 돈 벌면 되는 거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집안의 토끼! 집안의 토끼. 이 총 괜찮은데? 쏴봤는데? 스폰 탈 데가 없네요. 근처 뭐냐? 저쪽에 스폰해서 뛰어요, 그냥. 카이님. 예. 그 파나기아 스폰 하시면 제가 차로 데리러 갈게요. 스폰했습니다. 군막사 갑시다. 군막사 먼저 가 있겠습니다. 편하게 가는 마이크 하나 있을게요. 오케이. 해시패스 하고 먼저 군막사 가 있을게요. 혼자요? 예? 혼자 나간다고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갑시다.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렇죠. 혼자 가면 뒤들지 모르죠. 자, 스폰 된 거는 키패드로 잠글 수 있어요. 아, 잠글 수 있어요, 이거? 네. 키패드로 잠금 되잖아요. 아, 아이템. 아, 또, 에폭처럼 잠글 수 있다는. 아, 그건 안 되죠. 그 대신 뭐냐. 키패드로 잠그면은, 연구용으로 잠기던데. 아, 근데 차 어차피 살 때, 키패드 달아서 나오던데. 아, 그래요? 좋네. 네, 저 살 때 그래요. 잠깐만, 건버님이 있고 카이님 있고 텐시님이 없네. 텐시님 뭐하십니까? 잠깐만, 길을 잘못 들었네요. 제가 지금 옆에 타고 있는데요. 그래요? 텐시님 그룹 안 돼있어요? 출발했어요? 아니, 그 타면은 아마 안 보일걸요? 조종사 쪽에선. 그래. 아니, 왼쪽 위에 그 팀원들 리스트 있잖아요. 거기 텐시님이 없길래. 네, 그 같이 있으면 없어지나 봐요. 아, 그 조종사.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이 군막사 지대.
일단 입구 막고 가볼까요? 사장님 이거 선물. 오 왜? 도착? 차 안에 봐봐요. 투입! 이 안에 아까 저거 뭐냐 사람이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딱 뒤집시다. 갑시다. 차량은 몇 대든지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은 무한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 옷 구해야 되나? 스폰 됐네요. 때마침 스폰 됐네요. 키패드 한 개 사놓고 계속 못 써요. 키패드는 하나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키는 그러니까 하나를 달아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오케이 가방. 오늘도 이제 나오는구나. 두꺼운 조끼. 야 이런데 파밍이 꿀이네. 잘 나오네. 자 이번에 뭐가 나오려나? 짠! 없네. 버치 없네요. 일단 총부터 조금 제 스타일에 맞는 총으로 중요한 총 나와라. 총알. 예? 그건 누구예요 그 앞에? 어디요? 총알 다 주먹고 하시네. 맡길게 여기. 누가 총을 갖다 놓는 건가요? 그런 겁니다. 웹툰 중에 그런 게 있죠. 전자 오락소대라고. 뭐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이 와갖고, 갖다 놓고 갑니다. 트럭 있다고? 아, 부러진 거야. 저거는 작살 난 거예요. 잠깐만, 이 안에 아까 누가 있었나? 뭔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없네. 여기를 개조해서 써도 되겠다. 여기도 괜찮네. 여기 일단 입구 막고 밖에서 해서 입구를 막고 피라고스 군사 기지라 여기도 막아서 쓰면은 아주 괜찮은 베이스가 되겠는데? 아 뭘 나간데? 군용 트럭은 없는데? 군용 트럭 팔지 않아요? 팔죠. 지금 피라고스에 군용 트럭이 있어요? 누가 봤다는데? 잘 본 것 같은데. 군용 트럭 스폰 안 될 텐데. 그러게요. 군용 트럭이 스폰 된 걸 본 적이 없네. 아 나왔다 캐리어 GL 리그. 드디어 떴네. 그렇지 이거 뜨면 이제 끝난 거지. 크, 좋아 좋아. 뚜껑 뚜껑도 손에 넣고. 뚜껑을 손에 넣고 화면을 계속 갑시다. 군방사 다 털었는데 딱 총 하나만 딱 나오면 좋겠다. 그것도 중화기로. 아니다 중화기? 아니야 중기관총으로. 경기관총이나 중기관총으로. 중기관총이요? 안 나오겠죠? 중기관총 아닌가? 경기관총이죠. MK200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매트 들고 왔네. 그래요? 여기 있네. 아니네 여기 있네. MK200이나 나와라. 아니면 자피르 나오면은 찬양할 일이고. 자피르만 들면 무서울 게 없다. 뭐 이거 조종사 비행복. 아니, 멋있어. 야 룩 괜찮은데? 오 뭐 완전 서비스 좋네요. 그러게요. 서버에 아주 그냥 서비스가 훌륭합니다. 뭐야 또 나왔다. GL 캐리어 리그. GL 캐리어 GL 리그 제일 좋은 거네. 방어력이 가장 튼튼한 장갑복이 나왔다. 흔히 페이데이 불도저 옷이라 하죠. 와 진짜 두껍해. 얼음소리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 혼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면은 솔직히 할 게 잘 없긴 해요. 그래서 아르마를 즐기면 대부분 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플래닛. 예. 저 그거 있어요. 왜? 뭐요? 발전기 필드. 오. 나이스 나이스. 그래서 나 이제 아르마를 혼자 하는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팀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쁜 길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 방풀 같은. 왜냐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 솔플 유저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솔플 유저들이 좀 많긴 해요. 아르마 특성상 MXC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차량 3대네. 그러게요. 벌써 차량 3대네요. 2대 세워가지고. 야 파밍력이 엄청난데 우리. 아까 여기 가져왔다 죽어서 또 가져온 거. BM님 또 방송 같은 거 보세요. 아니요. 제 방송이 뭐냐. 끝나면은 새벽 1-2시인데 자야죠. 저는 방송할 때 빼고는 거의 게임을 잘 안 해요. 물론 휴방할 때나 게임이나 좀 하죠. 아프리카 방송은 딸 하나 본다. 아니다. 두 군데 보구나. 우리 백병원 다른 백병원 이제 방송들 잠깐 들어가 추천 눌러주고. 그리고 공포 방송. 공포 방송 좀 하나 보고 끝. 없어. 다른 방송 거의 안 봐요. 가끔 가다가 대시 가문 사람들 거 좀 본다. 역행방. 역행방은 안 봅니다. 유엔이 막 역행방 가가지고 막 별풍선 쏴요. 별풍선. 그건 무슨 근거 없는 소리야? 되게 엄청 생각나는데?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별풍 터진 걸로 거기 역행방에 맞춥니다. 하하. 아. 팬클럽 회장이죠. 대단하네 아주 그냥. 야 그래도 회장이야 돼요. 거기서 회장 하려면 한 몇백만 개 쏴야 돼. 아 한 몇백만 원치는 쏴야 돼. 아 시청자한테 그 다 뜯은 거를. 뭔 소리입니까? 내수기도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시청자 코모드도 뺏으셔가지고. 남 줄게. 어디서 남 줄게. 내 것도 지금 없구만. 자팔로 갑시다. 예? 자팔로 갑시다. 그럽시다. 부정기. 역행방이 남이라니요. 뭐라는 겁니까? 남캠방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남캠방은 또 뭐야? 네. 남캠은 좀 아니네. 본격 게이설입니까? 알고 보니 역캠 뭐냐 강남 건물주 아니야 막. 요즘 강남 건물주 옥수로 유명하지 않나? 너 지났나? 시간 날 때는 웹툰이나 뭐 다른 거 하죠. 역캠 텐진님인가? 저 누구예요? 뭐요? 지금 총 들고 뛰는 거야. 이거 누구예요? 아 그거구나. 카이님이구나. 마크 없는 거 보니까. 선생님 이거 이건 왜요? 그 좋은 거 좋은 거 계산해야지. GA가 좋아요 아니면 이게 좋아요? 이게 더 좋죠. 아닌데? EM님 예. 이게 100이고 저도 컴퓨터를 포맷해서 왔고 군번줄이 초기화됐습니다. 아 이거 두 개 똑같을걸요? GA가 더 좋아요? 그거 잠시만요. 그 뭐냐 라이프님 개인 채팅 좀 보세요. 박아슬 해치병 한 대 더 있어요. 예. 아스팔 따라오면 그것도 바꿔가지고 팔아요. 라이프님 개인 그 채팅창 보세요.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팔로 갑시다. 레드님 맞아서 뛰어오셔야 될 듯. 그렇죠. 차량 탑승! 로카이 반자이 하러 갑시다. 자 공항으로 바로 런타임으로 반자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저 뒤에 차 하나 더 있지 않나? 저건 왜 바퀴를 터뜨렸대? 아, 저 오른쪽 하나 더 있잖아! 그 차 4대네? 그러게요. 차 뭐 입자 분열했어요? 빨간색 하는데 보면 바퀴 안 풀어졌어요. 뒤차 한 명 내려서 차 운영해요. 네. 아, BM님이 저 차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아까 넣을 때. 제가... 공항으로 출발! 우리 뭐 차 부자야? 그 빨간 차 스멜트님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흰 차 세대. 아, 흰 차 세대랑 빨간 차 하나 더 있대요. 보시다 보면 고속도로 그 아스팔트 쭉 타고 해안 쪽으로 타고 오다 보면 있어요. 오케이 이동합시다. 서버
렉이 좀 심한데? 여러분은 극복합니다. 근데 왜 우린 지금 또 강강술래를 돌고 있어요? 차 박을 것 같은데 이거? 막 백스텝 하고 그래갖고? 그러면은 아예 차선을 정해서 갑시다. 제일 왼쪽 중간 오른쪽 붙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전거리 엄청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갑시다. 이제부터 운전자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생명줄 맡겨야지 뭐. 물도 마시고. 빨간차 어떻게 해요? 빨간차예요. 제가 운영하죠 뭐냐. 가다 보이면. 저는 세이브존 들어왔습니다. 카피. 달립시다. 세이브존 엄청 깨끗하네요. 세이브존 깨끗해요. 네, 해치백 하나에 1,000원 나오려나? 차 들고 차는 너 이마한테 팔면 돼요? 뒤에 있어요. 뒷마당에. 가만히 서가 있노? 예, 뒤 그러니까 고치고 있는 왼쪽으로 가면은 차 이거 옆에 주차 이거 천막 그 천막인 주차장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아야 서있어요 한 번. 어 방금 박을 뻔했습니다. 순간 갈 뻔했다. 내 차 운전자 누구예요 이거? 오다가 빨간 차 있어요. 오다가 빨간 차. 저요 저요. 오케이. 네 빨간 차. 빨간 차 확인. 멀쩡한 거예요? 멀쩡해. 오케이. 제가 다 움직일게요. 야, 우리 그룹 다 돼 있나? 아, 내리는데? 그래요? 다섯 명밖에 안 됐는데? 내리는 데 있어요. 내리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아, 근데 차 뺏길 뻔했어. 잠깐만, 이거 잠겨있어. 에이. 이거 누가 뭐냐, 멀쩡하대? 잠겨있구만. 멀쩡한 거잖아요. 잠긴 줄은 몰랐지. 뭔 소리예요, 그건? 갑시다. 근데 우리 왜 다 차 구한 게 하얀색 해치백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이게 제일 잘 뜨나본데요. 백병원? 아 맞네? 백병원이요? 갑시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그 뭐냐 해치백 400원 400원이요? 괜찮네 뭐. 습격 봐도 재밌는데. 일단은 저 길님 예 길님이 어디서 입었대? 그러게요. 총소리 나네요. 밟아요! 총 우리한테 튀겨서 밟아! 1인 예 그 참고로 1인치? 이러지 하지만 빨리 밟아요. 총 튀겨. 저 해치백 못 빨리 어제 제가 해치백 딴 거 봤잖아요. 오버로드였나 어제? 해치백이었나? 충분히 잡아요. 예? 뭐요? 모드를 키면 안 게임이 안 돼요. 그 모드 풀어갖고 제대로 넣으신 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런처에서 활성하신 거 맞아요? 네. 근데 왜 안 돼? 다시 다운로드 받아봐야 돼요. 그 제 다운로드 받아야 돼. 앞에 오프로드. 확인. 아 파괴된 거. 차 어디서 팝니까? 잠만 우리 어디 갑니까? 블랙마켓 가야 돼요? 아니 그냥 그 상점 국제공항. 차 어디서 팔아요? 제가 가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다려요. 천천히 합시다. 어제처럼 어? BM님 모드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그 여기 쳐져 있어요. 공지에. 어제처럼 차분하게 갑시다. 왜 이리 급합니까?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예, 네, 그거. 그거 다운로드 중에 손상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더 다운로드 받아봐요. 어제. 어제도 한번 그 뭐냐 다운로드 그 뭐냐 손상됐는데 그 뭐냐 한번 더 받으니까 멀쩡했거든요. 왼쪽 해치백 있다. 400원이네요. 400원밖에 안 하네. 스트라이더 팔아야 돼, 스트라이더. 카이님, 혹시 저, 여기 채팅에 친 이게 맞나 한 번만 봐. 지금 운전 중이야, 지금. 바꿔 맞대. 도착. 야, 근데 여기 흙소리 깨끗하네. 저 왼쪽. 왼쪽. 직진, 쭉. 왼쪽, 스카이님 왼쪽. 지금 왼쪽. 왼쪽 사람. 저만한테 파는 거요. 안 들어가져요. 네. 어? 여기. 스톱! 내리세요.
뭔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온대. 비 와요? 네, 엄청 와요. 그래요? 아, 밖에 나가면 비 때문에 머리 빵꾸 나겠는데? 하하. 저 예전에 분풀하던 에드원 밖에 주어가 없네요. 백사일 모드 에드원 있어야 되나? 제일 위에 있는데? 라이브님 그거 방금 치신 거? 이거 링크가 그 안 켜져요. 안 켜진다고요? 접속이 안 돼요. 아 그거 원래 레콜은 누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야 돼. 복사 붙여넣기 해도 안 돼요. 잠시만요. 여긴 전체적으로 가방이 좀 비싸네요. 서버에 물가가 높나 보지 뭐. 잠시만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몇 개 같은 건 얼마 안 하는데 딴 거는 너무 비싼데? 아 잠만 전에 있던 이 올라가 있는 이 자체 사이트 자체가 없어졌구나. 그 뭐냐 스카이님. 네? 우리 에드원 누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다운보드 받을 수 있는데 아예 없어졌어. 저 몰랐는데. 그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강가모님이 좀 올려줘요. 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 바로 5,000원 모아갖고 집지를 생각합시다. 여기는 세이브존이라서 총기 발사가 안돼요. 야 뭐냐 상점은 똑같네. 똑같이 생겼네. 야 갑자기 우리 오니까 상점이 북적북적해졌어. 자 아이템 갖고 있는거 파시고 템 맞춥시다. 건버님 5,000원이죠? 땅 사는거? 네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인해보죠 뭐. 아 무전기 파세요. 무전기 필요없어요. 나침반은 필요없고. 메이드 코리어. 네 저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6.5 6.5 6.5 7.6 289 연막 수류탄 팔고 5.56. 아 여기 물가 너무 여기 물가 너무 비싼데? 비싸요? 물이 60원. 물이 60원이요? 와 엄청 비싸네 여기. 생존복이 400원? 모호크 만원 해캡 12,000원. 하루 해캡이 왜 더 비싸? 큐론 9,500원. 네. 여기가 좀 물가가 좀 비싸네. 아 물가 휴론이 더 싼데. 여기 상인도 없네요? 그러게요. 없는 상인도 있네요. 물가가 싸면 개 개판대요. 그건 맞아요. 블랙님. 예. 헬켓이 휴론이랑 모크보다 비싸요. 뭐예요 그건? 참.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 서버 운영장이 헬켓을 혹시 좋아하겠죠? 아니 열감이 될 거야 아마 헬캣만. 아 그래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헬캣만 열감이 된다든지. 잠만 이거 이 서버 그 용지 2,000원밖에 안 하네요? 15미터 2,000원. 아 이거 용지는 싸게 해놨구나. 아스트라이어도 8차고 있어. 4,000원. 아 그리고 그 도끼 사놓으세요 전부 다. 도끼 팔아요? 도끼 여기 팔아요? 여기 100원. 옷차이도 2개. 100원 100원 키패드 3,500원 텐트 350원이네요 있어요. 싼데? 건축자재 같은 건 싼데? 건축사진 싸게 나네. 덕테이프가 450원이네 더 비싸. 저 털고 싶다. 저거 잠글 때 딱 탈취하면 저거 배먹더라. 그렇죠 그니까 자들도 클랜 아들인 것 같은데? 이것도 범머님한테 링스 지어주고. 야들 이 클랜명이 야 동그란 게 육수로 멋있네. 오 쳤어 임마.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정말 나 쳤는데 뭐 손주에게 뭐 죽진 않지만. 그래 빨리 손. 블랙님 헬기 탔어. 에? 아니 헬기 된다. 뭐야 나 방금 블랙님이 스타일을 타이밍 걸로 보였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 자들 나가네요. 따라갈까요?
떠나고 있어. 저 가고 있어 지금.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추적이다. 대기 대기 대기. 안 걸리기 준비. 바깥에 막 누가 나간다. 그리고 중이니까 자들 추적해서 잡자고요. 난 총이 아프. 추적자, 니 템 내놔라. 앞으로 가야 애들 앞으로 가는데. 걸려서 모른 척 해야지. 나무 베는 척 해야겠다. 나무를 벤다! 어? 잠깐만. 아, 산 도끼는 이게 안 되는구나. 빗소리 너무 크게 들리면 얘기해요. 여기 SUV다, SUV. 예. 빗소리요?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잠깐만, 상점에서 네. 그거 사지 마요. 도끼 사지 마요. 이거 안 되네요, 상점 도끼는. 상점 도끼는 안 먹네요. 야, 빨리. SUV 차는 스윙이 없어서 그래요. 스윙이. 예, 스윙이 없어요. SUV 찾았습니다. 카피. 들고 와서 팔아요. 갖다 팔아요. 2천 원 모아서 바로 우리 건물부터 짓자고요. 예. 예. 교전 중입니다. 국제공항에 그 파킹해 놓으면은 너의 차는 사라질 것이라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룰에. 아, 그래요? 예. 오케이, 오케이. 룰을 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거였어요? 확인하세요. 오케이. 교전 위치 좀 찍어 주세요. 지원 가겠습니다. 교전 위치 좀 찍어 주세요. 혼자 떨어져지고. 여기입니다. 오프로드 발견했습니다. 카피. 초대 좀 해주세요. 예. 초대요?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합니다. 지원. 알람 알람. 와이프님 아이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잠시만요. 네. 아직도 안 보이나요? 그 6번 눌러서 보인다. 오른쪽 밑에 그 뭐냐 톱니바퀴 모양 누르셔갖고 제일 위에 온 누르 해줘야 돼 보여요. 잠깐만요. 6번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예? 6번! 숫자 6번! 네. 근데 아무 그 S모양 눌러서 피셔야 돼요. 차량 뭐야 저 해치백은. 내비게이션 전원 켜요. 잠시만요. 안 켜지는데요, 내비게이션 전원이? 6번 눌러가 아무것도 안 떠요, 창이? 창이 하나 뜨는데 아래쪽에 X버튼을 마우스로 눌렀거든요? 예. 눌러지지가 않아요. 눌러봐요 다시, 삥! 안 켜질 텐데. X 눌러지는데? 저는 클릭 형식이 안 돼요, 지금. 뭐지? 쭉, 이거 그거 있어서 그런가? 뭐 어떤 거요? ATV, SUV 발견, 적군, 있음. 어, 근데 여기 스폰지역이 진짜 작네요. 엄청 작은데. 그, 뭐, 큰 목소리잖아. 밀리터리에서 들으니. 1번에서. 적시야, 예, 예.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을까? 111 쪽에 차량 두 대, 적 두 명. 카피. 이동하겠음. 공격 걔도 되지 않나? 데미지 들어가지 않나? 촛불에 숨어있어서 안 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세이브존 바뀌거든요 저거. 촛불 안에 있어가지고 뭐 맞추지 못하겠어요.
자들도 우리 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럴거예요. 세이브 존 타서 이동합시다 그러면. 총 쏘면 아예 저 숯불을 그냥 없애버리자고. 아예 유탄 발사기 사가 유탄을 쏴볼까? 돈 남아 돌아요? 얼마 안 하지 않나요? 야 우리가 죽는 거보다야. 아 유탄 탄이 비싸. 아 유탄은 얼마 안 하는데 유탄 총이 비싸요. 그래요? 유탄 총은 있는데 탄이 없어요. 뭐지? 탄 하나 사가 한번 쏴보죠 왜? 세 발짜리. 탄이 한 30분 할 텐데. 그럼 좀 비싼데요? 아 싼 거예요 그 정도면. 아 그러니 저런거 저거 잡으려고 쓰는. 내 SUV 잠겨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디컨 탔나? 아 디컨 안 탔어요. 있어요. 한 명은 마트 저기 상점 들렀고 한 명은 모르겠는데 한 명은 또 부시장 있는 것 같아요. 접근해볼게요. 접근 중. 사륜 오토바이 하나 보이네요. 사륜 오토바이 SUV 하나. 어디 쪽에 어느 쪽 불숲에 숨어있는데 애들이. 그건 모르겠네요. 쿠폰에 쓰는 이유 안 나왔어요. 지금 탄 것 같은데. 잠입 중. 맞아. 차 잠겨 있나 확인 좀 해주시고. 일단 사륜은 잠겨 있고요. 이거 활성화가 안 될까요? 그러게요. 저거 폴더 경로 지정하셔야 되는데. 모두 폴더 지정해줘야 돼요, 경로. 아니, 그게 아니라, 6번을 눌렀는데 X 표시가 버튼 형식으로 활성화가 안 돼요. 뭐지? 자, 불숲이 없습니다. 차는 열려있나요? 다 잠겨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디컨이. 장어놓고 디컨 한 것 같아요. 이 안에도 숨겨놨네. 이 안에도 사륜 하나 있어요. 해놓고 디컨 탔네. 아 바퀴 갖고 한번 쓰려볼까요? 놔둬요 그냥. 아 이런 나쁜 아이들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총소리 아군. 어우 예. 카이링 너무 좋아하신다. 이 나쁜 아이들을 용서하지 못해. 누가 보면 우리가 제일 나쁜 놈들인데. 아, 남의 차가 하나라도 멀쩡히 있는 걸 보지를 못해. 어, 그, 여기 그 국제공항 밀리터리 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쭉 따라오시다 보면 저 잠겨있는 오프로드랑 헬스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밀베로 갈까요? 밀베에서 가장 템이 많이 나오던데. 밀베로 갑시다. 밀베어 어딘데요? 그 전에 병영 막 세 개씩 같이 있는 거. 숙소 같은 거 세 개씩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2층짜리. 아, 그게요? 네, 거기가 밀리터리 베이스에요. 이동, 이동! 이 한 번 털었어요. 그래요? 우리 가면은 또 한 번 스폰 되겠죠, 뭐. 앞으로 더 있으면 녹음을 놨어요. 네, 라이프님이 지금 서버에 접속은 했어요. 확인해보세요, 스카이님. 라이프님 이름이 나갔네요. 나갔어요? 오케이. 들어와 있어요. 응? 아니 숙사이드 했다. 자살하셨네. 근데 왜 안 뜨신데 6번? 안 켜서 안 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킬 수가 없어요. 안 켜진대. 그러니까 버튼 X 버튼이 안 눌러진대요. 저런 버튼이. 아르마 그럴 때 있잖아요. 마우스가 그 제가 내가 보기엔 그쪽에 돼 있는데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클릭해. 네, 맞아 맞아. 가끔가다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있어요. 오신 분들 하이비도 어서 오세요. 해당도. 오케이. 하이비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따가 레이저 표시기를 하나 사갖고 저쪽에 자동차. 오프로드 잠겨 있는 거. 정 내렸습니다. 내렸어. 컷 좋네요. 헤드샷. 왓 더 퍽이래. 멈추래. 지역 확인. 야, 좋은 거 쓰네. 100발짜리인데 한 발도 못 쏴봤어. 갤리 슈트 확인. 진짜
어 도끼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입 그 스파이더 이동 중. 이쪽으로 온다고요? 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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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리에 비움님 좋아하는 총 있어요. 스파이더 도로로 안 가고 있어요. 도로로 안 가고 지금. 아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 켰습니다. 우리한테 돌아 못할게. 쟤 방금 저 치려고 했거든요. 예 우리 치려고 그랬어. 봤어. 치려고 해놓고 자기가 죽으니까서 세이프존에서 킬했다고. 바로 앞에 스타일. 세이프존 아니라고 그러지. 세이프존 아니라고 그러지. 막 3개 놀랄까? 우리 친다 우리 친다 우리 친다. 안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죽었어. 막이 터졌고요. 어 사망. 우리 전멸했어요? 전멸 중인 것 같은데. 전멸 아니야? 어디서 스폰? 라이프님 안 뜨는데? 아 맞다 라이프님. 라이프님. 네. 그 세팅 가시면 위에 거 있잖아요. 6번 눌러서 세팅 가시면 위에 게 네. 오프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거 온으로 바꿔주세요. 아래 거는요? 아래 거는 뭐 바꾸시든 안 바꾸시든 상관없어. 온으로 바꿨습니다. 와. 와, 정말. 라이프님 이제 그 6번 눌러서 파티 들어가셔갖고 조인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와 자 로드킬 하네. 뒤에 터졌구만. 뒤에 터졌는데 엄청 로드킬 잘해. 야 장갑바 총을 그 많이 때려 맞았는데 장갑발로 살아남았어. 와 야 말도 안 된다. 어디로 다음보다 뭐냐 근처 스폰에서 이거 템 주우러 가죠. 예 오선님 어서오세요. 아니 링 몇 명이에요? 우리 네 다섯 명이 전멸한 거야? 와 할 말이 없다. 프리 야 두 명 두 명 두 명 프리니 그러니까 저 스트라이더 장갑을 못 들어봤어요. 프리니로 전부 다 스폰해서 빨리 뛰어요. 시체모로 합시다. 갑시다. 스트라이더 다 싫을 것 같은데? 최대한 가봐야죠. 시 이거 산 쪽에는 시체도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적군이 스폰을 한 것 같은데? 야 하늘에 지금 육각형으로 덮였다 지금. 왜 나 죽지? 와 진짜 아까운데. 저 밑에 저 트럭 움직여요? 바퀴 다 달려있어요? 14km 바퀴 터졌구만. 아 바퀴 줄 터졌어요. 하피 오케이 라이프님 들어오셨고 라이프님 BMTF 달리던가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트럭이 14km 뛰는 것보다 느리지 않나? 한번 해볼게요. 실험 실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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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빨리 저 국제공항으로 집결해야 저거. 와 진짜 할 말이 없다. 스트라이더 한 명을 제압을 못해갖고 이래 지네. 유탄을 이제 들고 댕기겠다. 와. 아, 역시 갑합니다. 4천원만 해. 저거 뺏으면 우리 인생 역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죽였다고 막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죠. 4명을 잡았는데 혼자서 로드킬로 4명이면 1000원인데 좋아할만하죠? 쳤는데 BMTF 안 붙네요. 아 그래요? 나중에 군보줄 다시 주세요. 이따 점검합시다. 와 말도 안 된다. 스트라이더가 얼마죠? 7,000원인가? 4,000원 4,000원이요? 파는 거 4,000원 파는 거 4,000원이고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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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는? 와 근데 여기 물가가 달라서 모르겠는데. 야 진짜 말도 안 되네. 우리 다음부터 머리야 달려들면은 산계에 간 다음에 그 산속에 다 숨어 있읍시다. 우리가 아까 페인이 몰려있어서 전멸한 거야 부딪혀가.
장갑차 8,000달러 팔면 4,000달러 뺏었으면 대박인데. 뭐 차라리 했는데 차가 부서져있네. 너 괜찮아, 다음에 또 뺏으면 돼. 우리가 뭐 한두 번 할 것도 아니고 서버 인구의 지금 4분의 1이 우린데 뺏으면 되지 뭐. 야, 참 웃기다 웃겨. 뭐냐, 국제공항으로 전부 다 집합합시다. 헬기는 얼마예요? 스카이님? 헬기 휴돈이 9,500원. 어려? 어 잠만, 오른쪽에 어떤 유비 자전거 타고 막 달려간다? 우리 뛰어가는데? 와, 자전거 진짜 빠르다. 부럽 부럽. 한 40km 정도? 오토바이급이네요. 엄청 빨라요 이제. 막 날아가는데? 일단 아주 아쉽네요. 아, 왜 자살 되지? 그러님. 예. 여기 스타일도 15,000원. 15,000원이요? 팔면 아까 7,500원 벌 수 있었네. 아, 왠지 스트라이더가 아무리 쏴도 안 터지더라. 분명히 조종속을 보고 쐈는데 안 들리더라고. 기존보다 비싸요? 그러게요. 스타일 원래 잘 안 들리는데. 아, 근데 실험보다 진짜 안 들려. 그러니까 무슨 나 탱크하고 싸운 줄 알았어. 쏴도 안 들려. 바퀴도 스타일이다. 그리고 네, 바퀴에는 폭발물 데미지 들어가지만 몸체에는 폭발물 데미지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냥 아까 그거는 1탄 아무리 갈겨도 커지지 않아. 아, 그래요? 아까 그거는 자동차 뭐냐, 자동차하고 탄 다음에 그 기어가 터트릴 걸 그랬다. 괜한 짓을 했네. 자동차 타면 되는 것을. 화질 2000K인데? 아니다, 3000K인데? 인기 BJ와 관계없이 화질은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좋은 화질인데? 가장 좋은 3000K를. 예? 4000K 있습니다. 4000K인데 저도 4000K 쓸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아이템이잖아요. 그거는 BJ 뭐 돼서 달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왜냐면 내가 모바일 BJ이기 때문에 고급 화질 받고 있어. 아, 2000K에요? 아, 그때 내가 컴퓨터 과부하 된다고 그 뭐냐 2000K로 내려놨구나. 3000K까지 지금 당장 쓸 수 있어요. 단지 2000K하고 3000K하고 다를 게 없어. 똑같습니다. 아니, 엄청 커요 근데. 아, 진짜 커요. 아, 똑같아 아르마는. 왜냐면 똑같이 깨져요. 2000K에 대해서 깨지든 3000K에 대해서 깨지든 똑같이 깨져. 내가 알아. 그러다가 지금 나는 그 뭐냐 S스플릿 쓰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화질은 거의 한 5000K 넘어가요. S스플릿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답은 다음 팟이다. 그렇죠, 답은 다음 팟이죠. 이래도 깨져도 저래도 깨지고 아르마는 똑같아. 의미가 없어. 기승전 하나. 똑같기 때문에 해봤는데 2000K 방송이랑 3000K 방송이랑 똑같아. 알 게 없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 다른 거 하나 있다. 벌레가 더 많이 보인다 3000K는. 교병은 없어. 그니까 3000K에서는 벌레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 예. 혹시 차 따는 툴 있어요? 네? 차 따는 거 뭐. 없어요. 낙택 같은 거. 있어보이는 없을? 스타일도 걔네들. 예. 그 오프로드 3대 있는 거에 가서 뭐 하는데? 전부 다 지치. 열려 있었어요. 다음 팟 방송을 할 테니까 컴퓨터 바꿔주세요.